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 이걸 뭐 경영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경영대학에 있는 교수님인 프란치스카라는 사람하고 그녀의 컬리그 동료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에스크 요청했다, 워커스 일꾼들에게 투 스펜드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에스크 목적어 투 부정사 구조죠? 에스크 목적어 투 부정사.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어에게 투 부정사하도록 요청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스펜드가 있는데 수거죠, 이거. 스펜드. 시간 플러스 ing 되겠습니다. 자, 시간 ing 하는데 시간을 쓰다 이런 얘기죠. 소비하다 이런 얘기죠. 보내 뭐 그런 얘기죠. 15분의 시간을 쓰십시오. 언제? At the end of their work days 되겠습니다. 그죠? 끝에, 그죠? 그들의, 그죠? 일, 그죠? 그죠? 일 끝에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 해야 되나? work day는 근무일, 일하는 날, 그죠? 일하는 날이 끝날 무렵에 이런 얘기죠. 오늘의 끝. 마지막. 네, 뭐 이런 얘기죠. writing. ing 하는데, 그죠? 시간을 보내 쓰십시오. 뭐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 what went well. 자, went well은요, 잘 되다. 잘된 것. 그날. 잘된 것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그들은 발견해냈어요. 누구냐? 이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 이 교수님들이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 대선 접속사입니다. Journaling employees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journal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지를 작성한 이런 얘기죠. 작성한 그 노동자, 근로자분들은 가졌어요. 22.8% 더 높은 어떤 수행력 되겠습니다. 수행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업무에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도즈는 사람들이죠. 과로인 사람들보다. 디는 판다. 그죠? 곰곰이 생각하다. 그들의 근무일에, 그죠? 뭐, 오는 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죠. 그들의 근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일과가 끝날 때, 그죠? 끝날 무렵에 잠깐만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네. 곰곰이 생각한 사람의 성취도, 업무 도가 22.8% 더 높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as, los라는 얘기죠. former는 전이죠. 전에 그 테크 인사이더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테크 인사이드의 기자로서 드레이크라는 사람은 point out 지적을 했습니다. 자, 뭘 지적했냐면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reflecting 되겠습니다. 또 숙고하는 거예요. 폰더랑 비슷한 말이죠. 오는 뭐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냐면 그날의 success 이제 성공에 대해서 숙고한다는 것이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도움을 줄수 있다. 당신이 incorporate 하는 것을. 사역동사죠. 얘가 사역이니까 여기 to가 있어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incorporate 통합하다는 뜻입니다. 통합하는데 those lessons A고요. The next day가 B입니다. A를 B로 통합하다는 뜻입니다. 자, incorporate A를 B로 통합하다. 수거 하나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those lessons가 이제 이 success죠.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거고, 이 기자도 얘기하겠어요.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의 성공을, 성공을 숙고 하면, 그죠? 그 성공이, 아이고, 성공이죠? 다음 날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죠. 자, you introduce 되겠습니다. 당신은요, 도입을 할 수 있어요. 당신 도입한다. 자극을 도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get up. 잠깐만요. 첫 번째 동사 도입하고 get up 모으고 자료를 모읍니다. 뭐의 자료냐면 당신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뭐야?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From there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V1, V2로부터 당신이 향상되는 겁니다.라고 그가 썼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 그 your experience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 그 하루에 우리 잠깐만요. 자극 도입하고 그 다음에 경험 자료 모으면 그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향상될 수 있어.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자극을 도입하고 경험을 이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이거 하루 일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죠? 하루에 성공을 숙고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정원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얘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전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내려가 보겠습니다. It's worth noting that 되겠습니다. 여기 수거가 있어요. Be worth ing. 그죠? 뜻이 뭐예요? 뭔 말? 가치가 있다. ing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가치가 있어요. note 하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데디아를 주목하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연구에 있는 참여자들이 내게 주어져. 연구 참여자들은 단지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단지 생각하는 거. 이게 뭐에 대해서 what went well 되겠습니다. 잘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래의 법이죠. 여기 수거가 있죠. 뭐가 있어요? not 아이고, 여기도 읽겠습니다. 수거가 not A, but B. 그죠? A가 아니고 B. 뭐 이런 얘기죠? 자, 단지 생각하는 거. 이거 A죠? A가 아니고, 이 A가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B 했다는 얘기입니다. 썼어. 그들의 반응을 write down 적었습니다. write down은 이게 적는 거죠. 적다. 기록하다. 그냥 쓰는 게 write랑 약간 다른 겁니다. write는 그냥 쓰는 거고 write down은 까먹지 않으려고 막 적는 게 write down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적은 겁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반응을 적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뭐죠? 생각만 하지 말고 뭐하라? 기록하라. 그 얘기입니다. It's very easy to deceive yourself. 자, 이 가주어죠, it은. to가 진주어죠. deceive는 속이는 거죠. 너 자신을 속이는 건 매우 쉬워. 만약에 당신이 just thinking, 그죠?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속이기 쉽다라고 이 사람이 설명했어요. 생각만 하면 속이기 쉬워. 그렇지만 when you write things down 되겠습니다. 너가 기록하면 on paper 되겠습니다. 어디에 기록하는 거냐면 종이에 기록하면 it's easier to identify. 자, 여기서 가져 또 나왔죠? 투가 진주어죠? identify 하는 거죠? 파악. 확인. 하다. 파악하고 확인하는 게 쉬워. What's helpful, helpful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자, 생각만 하면. 하면. 당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자, 기록하면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유형문 가겠습니다. 네가 만약에 review,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한다면 your work, 너의 일을 매일 검토해. 씀으로써 write things down, 그저 기록함으로써 너의 일을 검토한다면 it will help. 그것은 앞문장입니다. 이것은 앞문장. 그 앞문장 내용이 도움이 될 거다. to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help가 사역 동사니까 get. 그죠? get은 같다. 얻다 뭐 이런 얘기죠. better, 더 좋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